안녕하세요. 현안내 다육이입니다. 제가 그저께 일요일을 이용해서요. 화분하고 다육아이를 구경하러 농장에 갔다 왔잖아요. 주 목적은 화분이었거든요. 이 매장이 제가 식물 사이트 엑스플랜트에서 구매했던 단골 농장 화분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같은 주소를 제가 알고 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실물 보고 구매를 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나 좋았답니다. 이게 화분은 지금 대형 화분인데요. 특대형 화분이에요. 근데 이게 디자인도 꽃무늬도 있었고 제가 구매했던 특대형 화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화분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한 엑스플랜트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화분들이 다 이곳에서 택배로 포장되어서 저한테 왔던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그거를 알게 되고서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답니다. 이 대형 화분 보이죠? 그림이 있고 좀 화려한 화분이었는데 엄청 큰 화분이에요. 이건 아마도 좀 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화분은 리본 달린 롱다리 화분 있죠. 특대형 화분. 그 화분이었는데 그 화분도 여기 딱 있더라고요. 이 화분도 특대형 화분이었습니다. 엄청 크죠? 지름이 한 27cm 정도 되는 것 같았고요. 높이는 한 12cm. 넓은 화분이었답니다. 입구가 넓은 화분. 이런 아이들은 다 4,000원. 그러니까 식물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뭐 4,000원짜리 여기서 보고 구매를 하면 가격표가 4,000원에 붙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한 8,9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에 거의. 그러니까 3,000원이면 3,600원, 4,000원짜리는 4,000,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4,800원이면 여기서는 4,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배비도 또 인터넷에서는 따로 들어가잖아요. 5만 원 미만은. 근데 여기를 오시면 그냥 이 스티커에 붙은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이런 화분은 뭐 2,000원, 3,000원 거의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화분들이 여기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물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사진보다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런 화분은 2,000원씩 샀어요. 이런 가격 대비 착한 가격. 이런 화분도 2,500원. 긴롱 화분이죠? 이런 화분도 하나에. 사이즈도 작은 콩분이 아니었답니다. 목대 있는 아이들. 이런 긴 화분에 심어주면 될것 같았고요. 이 화분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화분을 놓쳤네요.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시간 나서 갔다 오는데, 시간 내서 갔다 오는데, 꼭 빠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화분들도 5,000원, 엄청 뭐지, 사이즈가 컸었어요. 큰 화분인데, 여기서는 5,000원. 인터넷에서 사시면 5,800원. 이 정도. 이런 아이들도 4,000원인데, 인터넷 구매는 4,800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끼리 해가지고 바람도 쐴겸 가서 만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예쁜 화분도 구경하고 착하게 살수 있잖아요. 착한 가격에. 이런 화분도 2,000원밖에 안 했고요. 이 바깥에 지금 이렇게 화분들을 박스에다 늘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화분들이 다 거의 택배 주문이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주문 들어온 양을 파악해서 택배로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날도 택배 포장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이제 미리 금요일 날에 주문 주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택배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긴롱 화분은 5,000원이었고 이런 아이들은 3,000원. 이런
아이들은 3,000원이었어요. 현장 방문 시 가격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3,000원. 그창 아이들을 심으면 딱 맞을 그런 사이즈였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지금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 늦게 갔나 봐요. 바빠가지고 영상 빨리 찍고 몇 아이 골라서 데리고 왔답니다. 화분은 제가 좀 많이 가져왔어요. 이런 아이는 2,000원이었어요. 항아리 화분인데 꽤 괜찮더라고요. 사이즈도 크고 다리도 있고 항아리 모양이라서 저 이런 화분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새 이제 꽃화분을 많이 드렸는데 콩분이죠. 이런 화분은 이제 콩분이 아니었고요. 쌌어요. 이런 아이들은 3,000원이었고요. 화분. 이런 화분들은 흔히 저희들이 볼수 있는 그런 화분. 이 화분은 굉장히 컸거든요. 사이즈가 제 주먹이 다 들어갔어요. 주먹이 들어가고도 남았죠? 근데 4,000원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4,000원. 근데 인터넷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인터넷 가격은 4,800원이었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계세요. 그 식물 사이트 미니컵 코리아라고 치시면 상점 검색해 보시면 고기가 여기에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4만원, 5만원 미만 택배비 들어가고 현장 방문 시보다 한 800원 정도 더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멀리서 가시면 기름값하고 뭐 택배비하고 따지면 택배 주문이 낫죠. 그래도 조금 올라간다 해도 택배비하고 뭐 멀리서 오시면 기름값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주문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이렇게 따지시면 지금 이제 이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창 다육 아이들인데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창 다육을 못 올렸어요. 근데 여기 창 다육이 이렇게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한쪽에. 그래서 보니까 금덩어리 다육, 창 다육 같아요. 금덩어리 창 다육. 가격은 안써 있었어요. 가격은 아마 몸값이 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가격은 안 적어 놓으신 거 보면 가격이 있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색감이 좀 특이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고 나오는 거 보시고 색감이 이렇게 피멍으로 들은 창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이름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영상에 담아왔는데요. 와, 이 아이 예쁘죠? 이 아이 되게 탐났는데 제가 겁이 났습니다. 가격을 물어보기가.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 많으니까 이제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 한두 개씩만 골라서 이제 가져오는 걸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창 아이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금이죠. 참금 같아요. 노란 줄무늬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서 봤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생도 있었고요. 철화 이 아이가 짧은 잎적성 같죠? 저쪽에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금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영상을 다 찍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제가 이 정도만 찍고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안내 다육이었습니다.